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테러 활동에 연루됐거나 테러 단체를 지원한 국가들을 지정해서 각종 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사실 시리아나 이란, 수단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수준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도 점검을 해보고 시장도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테러 지원국 뭐 단어를 좀 먼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테러를 하든지 아니면 테러를 하게끔 물자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국가를 일단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상당히 페널티가 좀 강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란, 수단, 그리고 시리아에 이어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4개 테러국이 좀 정리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 북한의 그 미국 이외 나라들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못 하고요. 수주 수입도 상당히 좀 가리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패턴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얘기했을지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했을 때 북한 상대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정은과 친구가 될수 있다. 이런 훈훈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월가 참여자들 가운데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돼서 빅픽처 즉큰 그림을 좋게 그린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지정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측의 숭타오 특사가 어쩌면 북한에 갔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중국 측 이번 특사 갔을 때 김정은을 만나서 좀 이렇게 좀잘 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김정은을 좀 만나지 못했다 그런 이슈를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내 마지막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거야 이렇게 좀 세게 나왔다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또 언밸런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적이게 얘기한 그날 외교적인 북한과 외교적인 해결을 희망합니다. 이런 예상보다 엇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대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또 다른 양면을 보면 북한과 외교적인 해결을 좀 희망한다. 이렇게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좀 부정적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 손잡고 싶은 예상보다 엇갈린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그렇고 참 헷갈린 이번에 시그널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